네, 전 세계 핫서스톱 최강 자리가 내리는 2018 HLCT 핫서스톱 챔피언십 투스톱 서울 512강으로 시작됐었던 HLCT가 드디어 16명의 선수들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16강부터는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본선 무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고생해서 예선을 뚫었지만 32강까지는 말 그대로 예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16강부터 이제 진정한 실력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32강부터 경기가 펼쳐졌었고 32강 경기에서부터 정말 선수들이 뛰어난 그런 플레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16강부터는 더욱더 정제된 그런 플레이로 오늘 여러분들의 눈과 그런 귀를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16강 경기에서부터는 해설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마스카 해설과 룩삼 해설 상당히 네, 또 깊이 있는 두 분의 해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해설도 열심히 좀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해설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네. 16강부터는 또 잘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굉장히 인기 많은 선수들도 꽤나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두 경기 쉬면서 할 게 뭐 경기 보는 거 말고는 이제 양손이 돌고 있으니까 예, 또 지금 경기 펼쳐지고 있는 32강 경기 방송 경기에 나오지 않은 그런 경기들을 좀 봤었는데 플로리 선수가 지금 엄청난 기세로 네, 16강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같은 팀이기도 해서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도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졌다고 엄청나게 네, 무패로 일단 7승 0패의 유일한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정말 아쉽게 방송 경기는 타지 못했지만 엄청난 기세로 올라오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방송 경기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플러리 선수를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네. 네, 플러리 선수와 더불어서 네, 서기 선수 역시도 16강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서기 선수도 굉장히 좀 굉장한 기세로 네. 상승을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바로 16강 경기에서 첫 번째로 만나보질 선수가 바로 그 서기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서기 선수와 상대하는 그 선수도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선수인지를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HCT가 반도 남지 않았어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16강의 영예의 주인공은 어떤 선수로 장식하게 될지 오늘 16강 그 첫 번째 경기 양 선수들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018 핫서스톤 챔피언십 투스탑 서울 이거는 16강 그룹 B 매치 두 번째 스틸러 선수와 서기 선수입니다. 정말 방송 경기를 잘 골랐어요. 스틸러 대 서기, 서기 대 스틸러 이거는 정말 모든 핫서스톤 플레이어들이 보고 싶은 매치였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스틸러 대 서기, 서기 대 스틸러. 스틸러 선수는 일단 방금 전 경기에서 상당히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멋진 모습을 보여주다가 네. 마지막에 약간 갑자기 분위기 좀 싸해졌었는데 삐끗했었죠. 본인이 그 점을 이제 좀 잊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겼으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핫서스톤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프로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니까요. 자, 스틸러 선수 대 서기 선수입니다. 16강 오늘 방송에서 처음 보여주는 경기인 만큼 양 선수들의 정말 치열한 그 경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수들의 덱을 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좀 어떤 덱이 좀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느낌. 일단 서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그로 덱 위주로 갖고 왔고요. 네. 스틸러 선수는 아예 컨트롤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라인업을 쭉 살펴보시면 서기 선수는 당연히 스틸러 선수의 퀘스트 워리어, 피해 칼날과 그리고 출정의 길을 사용하는 저 전사가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스틸러 선수는 솔직히 스틸러 선수가 많이 유리한 걸로 보여요. 막아내기에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스틸러 선수가 약간 좀 방어적으로 덱을 가지고 왔고 네. 서기 선수는 어그로 1색으로 덱을 맞춰왔는데 하지만 스틸러 선수에게 변수가 있다면은 막는 덱이지만은 컨트롤 덱 대비를 많이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컨트롤 메이지에도 신드라고사라던가 알라나라던가 좀 무거운 카드들이 잡혔기 때문에 패가 말렸을 시에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두억신이 역시도 광기암술사 버전이 아니라 클래세스 버전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의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이 덱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이 사실 턴마다 또 변수가 있는 것이 핫서스톤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틸러 선수가 전반적으로 덱 상성에선 유리함을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기에 직접 들어가서는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자 이번 16강의 그 첫 번째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틸러 선수와 서기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16강 경기를 응원하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스틸러의 영토라는 그렇군요. 스틸러 선수의 인기가 정말 대단해요. 네.
플러리도 사실 닉네임 자체가 플러리라는 이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서른더라는 그런 닉네임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서른더 선수는 지금 집에 있는데 네. 이제 서른더 선수가 남아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서른더의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온 우주의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뭐 무패로 지금 네, 16강 진출하고 있는 플러리 선수이기 때문에요. 오늘 첫 번째 경기 스틸러 선수와 뭐 서기 선수도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선수들 역시도 네, 정말 내노란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네, 현재 2018 HCT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오늘 뜨거운 열기 속에 예, 정말 먼 길 와주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경기를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스스톤이 요즘에 정말 재밌어요. 네. 인기도 많고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주셨거든요. 네. 2층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2층까지 있어요. 네, 네. 2층까지 있어요. 네. 엄청납니다. 정말 꽉꽉 찼어요. 오늘 또 이벤트로 굉장히 많은 경품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티셔츠라던가 그리고 마우스 패드, 초콜릿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준비해놨으니까 또 네. 내일도 역시나 뭐 현장 이벤트가 이어지지만 또 내일은 선택 입장이죠. 그렇죠. 네, 네. 티켓 링크를 통해서 그렇죠. 티켓도 굉장히 빨리 매진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스스톤 네, 이번에 챔피언십 투어스탑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오랜만에 또 중계를 하는 거고 중계 자체도 제가 거의 한 반년을 쉬었다가 지금 나와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준비를 정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고 계셔서요. 매진 티켓 링크도 거의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매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선 신청하는 것만큼이나 티켓 예매하는 것도 네. 힘들었습니다. 예선은 거의 뭐 4분 만에 접수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1분 30초에 끝났다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1분 30초. 네. 그렇게 정말 뜨거운 그런 열기 속에서 펼쳐지는 2018 HCT 과연 전 세계 핫서스턴 최강자의 그런 자리 영예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일단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 선수들 이 두 명의 선수들 지금 16강 그 첫 번째 경기에 준비를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16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스틸러 선수 그리고 서기 선수 양 선수의 뱀픽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기대되는 양 선수들의 그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사가 벤이 된 스틸러 그리고 서기 선수는 드루이드가 벤이 됐습니다. 일단 서기 선수의 벤은 전사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는데 스틸러 선수는 전부 다 어그로 라인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컨트롤의 성향을 띠고 있는 토큰 드루이드를 벤해주면서 아예 짝수술사, 홀수 기사, 홀수 도적 이렇게 어그로 라인업 3개를 남겨서 다 막아버리자 그냥 아예 이 전략으로 갔어요. 뭐 스틸러 선수의 전사를 상대적 경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스틸러 선수의 전사가 벤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드루이드, 마법사 그리고 주술사로 서기 선수의 경기에서 첫 번째 세트의 선취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서기 선수가 반대로 선취점을 가져오면서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할 수 있을지 양 선수들의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16강 그 첫 번째 경기 스틸러 선수 대 서기 선수의 첫 번째 세트의 경기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와 함께 지금 바로 경기에 말아보시죠.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스틸러 선수 대 서기 선수 마법사 대 성기사입니다. 일단 스틸러 선수 입장에서 드루이드를 배내준 거는 광역기가 한 번 정도가 필요한 직업이 있고 광역기를 두 번 이상 써야 되는 직업이 있는데 토큰드루 같은 경우에 숲의 영혼을 통해서 죽음의 메아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해서 배내를 해준 것 같고요. 네.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법사가 광역기를 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잡게 되면 까는 족족 지워주면 사실 지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스틸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전 기술병을 맨 왼쪽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갈아주면서 그냥 방어도를 쌓아서 이기겠다보다는 그냥 필드를 내면서 그렇죠. 좀 더 빠르게 영웅 능력 계속 섞으면서 막아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광역기를 여러 번 써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까마귀 전령 잡힌 게 상당히 좋은 이유도 까마귀 전령을 통해서 스펠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까마귀 전령에서 변이가 나오면은 기분이 좀 많이 나쁠 수 있어요. 일단 스틸러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나 용의 분노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용의분들은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봤었던 스틸러 선수인데요. 자, 이번 턴에 들어오된 변이. 자, 이후에 서기 선수의 턴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정의로운 수호자를 들어봤습니다. 서기 선수는 여기서 좀 초반부에 차라리 힘의 축복을 쓰고 빠른 타이밍에 딜을 넣을 수 있을 때 넣어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서기 선수도 그걸 약간 염두에 두고 네. 영웅 능력에 굳이 천상의 보호막이 까지는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종자를 냈다 싶었는데 그래도 영웅 능력을 좀 섞어주면서 그렇죠. 한 턴을 봐주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힘의 축복을 안 쓸 거였으면 차라리 종자 말고 반딧불 정력 쪽을 내는 쪽이 나았을 텐데 일단 불기둥 확보를 했죠. 은총 좋아요. 신의 은총. 일단 필드 개체 수를 서기 선수가 좀 늘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턴에 사용할 카드는 아니지만 은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마음이 든든하죠. 네. 지금은 한 번 더 영웅 능력을 사용하고 이제 힘의 축복을 발라서 조금 종자 쪽으로 압박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총을 어차피 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턴에 정의로운 수호자에 반딧불 정령에 뭐 힘의 축복 이런 식으로 핸드를 많이 털어주고 다음 턴에 화염 정령 내면서 은총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3코스 플레이 먼저 영웅 능력과 더불어서 룩삼에서 언급해 주신 대로 힘축까지 활용해 줍니다. 본체 쪽으로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하수인 지원호가 4의 피해나 본체 쪽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정의로운 소자를 이번 턴 안 세우면은 네. 까마귀 전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이 딜이 좀 낭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기 선수 입장에서 기사가 초반부에는 정의로운 소자 같은 거 믿고 어차피 컨트롤 법사는 초반에 하수인은 안 깔기 때문에 믿고서 좀 지속적인 압박 딜을 넣을만 했었는데 필드 딜로 넣을 수 있는 시간은 뒤로 갈수록 필드 자체로는 딜을 못 넣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서기 선수가 아무래도 신의 은총을 아예 뒤로 뺀 것 같아요. 네. 영웅 능력 한번 섞고 다시 영웅 능력 잃고 잃고 그 다음에 아예 다음 턴에 은총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은총각 때문에 이 딜을 좀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영웅 능력을 찍어준 것 같고 지금은 스틸로 선수의 이제 판단이 중요한 건데 용의 분노를 일단 드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 변이를 하는데 좀 압박이 없어요. 동전 변이 4만화 플레이 해준 다음에 5만화까지 그 다음 불기둥 이후에도 그 웨이브를 좀 지어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네. 스틸러 선수에게 있기 때문에 자, 변이 활용하면서 4의 1짜리 은빛장 종자를 재벌했습니다. 변이를 만들었고요. 자 다시 한번 개체에서 불려놓습니다. 서기 핸들을 어느 정도 털어주고 있고 이러면 스틸러 선수 입장에서는 자꾸 영능을 누르네 뭐지 레벨업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비전 열쇠 영웅을 내서 뭐 마법 차단을 뽑아 본다든가 여기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이러면 압박 되게 크게 받는데 그렇죠. 어차피 막을 순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맞잖아. 보기에는 네. 어차피 없는 것도 알고 네. 네 하지만 마법 차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스틸러 선수는 일단 그냥 본인은 기분이 나쁠 거예요. 하지만 다음 턴 안 쓰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되겠죠. 일단 고를 거는 제가 볼 때 주문의 곡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힘의 축복이라도 발리는 걸 막는 것밖에는 그렇죠. 사선책으로 맨 왼쪽을 골라주는 편이 가장 나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 선택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스틸러 선수입니다. 뭐 언급하신 것처럼 신병이 지금 4개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거슬릴 수 있는 스틸러 선수입니다. 뭐 어떤 만화 결속을 통해서 홀수기사가 쓰는 마법이 그래봤자 레벨업, 힘의 축복, 신의 은총 이 정도가 있을 텐데 네. 아무것도 이제 컨트롤 법사에게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왜곡사가 그나마 쓸만한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분신도 뭐 공격 대장 이런 거 받아온다고 한들 컨트롤 법사는 쓸모가 없고요. 그렇죠. 이거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스틸러. 근데 이게 정말 느리게 고르는 거 마저도 스틸러 선수의 판단 중에 하나인 게 네. 늦게 망치 첩보 망치 정체불명이 근데 이것도 공일 엄청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지금 필드가 쌓였기 때문에 네. 교환하면서 갈 바에는 무기로 좀 명치에 압박을 넣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서기 선수의 운영 방침이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가자라는 그런 운영이었었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망치가 손이 잡혔습니다. 서기. 자 이번 턴에 만약에 서기 선수가 필드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용의 분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 열쇠공을 차라리 뭐 양으로 잡아주는 것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망치를 잡아냈고요. 이어지는 본체 쪽으로 2에 다이죠. 많이 네. 아파요 이거. 어쨌든 이게 좌측적 2 데미지 체력 10 나왔습니다. 스틸러 압박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용의 분노를 맞고 나서도 정의로운 수호자가 남고요. 자 용의 그렇죠. 분노 그리고 필드가 전멸당하고 난 다음에 징그러운 지하벌레 2개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최악인 건 신의 은총까지 손에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다 털어낼 수 있어요. 이거 기르르 신병들이 들어온 것도 석유 선수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게 아 이거 정말 징그럽네요. 그렇죠. 아직 마법 차단이나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 네. 기르르 신병들 써서 어 마치 아니네 완전 좋아 이러고서 신의 은총까지 풀메트 돌릴 수 있거든요. 여섯 장 너무 많이 받아요. 여섯 장 드로우가 되는데요, 석이. 테로닥스, 곰팡이 술사의 힘축, 넓적할 테로닥스 하나 레벨업까지. 이러면 네. 주문의 곡사가 좀 잘 들어갈 수 있겠네요. 힘의 축복으로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 눈보라가 없거든요, 스틸로 선수가. 칠만하는 불기둥, 네. 개돈 이렇게 있는데. 일단 유성각으로 한번 버티고 불기둥으로 가기에는 명치의 체력이 너무 낮아요. 체력 6. 눈보라가 한 번은 필요하거든요. 눈보라인 것 같거든요. 다음턴 킬각이 됐죠. 네. 지금 들어오는 오른쪽이 새파란 것이 아, 눈보라였습니다. 떨어지는데요. 순식간에 필드가 얼어붙습니다, 석이. 정말 눈보라밖에 없었거든요. 유성은 너무나 불안정적이었어요. 네. 근데 아직도 굉장히 위험한 게 넓적화를 끼고 본체를 가격하게 되면은 내려치기만 참기죠. 네. 이 무기를 낀다는 것 자체가 공격 방향의 다각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본체도 막아야 되고 필드도 막아야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게 지금 스트로 선수는 오만한 영역밖에 네. 없네요. 좀 어렵습니다. 썩은 사과 나무를 일단 올려두는데요. 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체력 2가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이러면 킬각이거든요. 몸이랑 킬각이. 네 징그러운 지하벌레로 뭐 뚫고 찍어주고 곰팡이 술사를 깔끔하게 내주면 네. 4-4가 되겠죠. 자 석유 선수 킬각을 잡아냈습니다. 본체 쪽으로 이어지는 공격이 4-2, 4-2에 비해 경기 마무리졌습니다. 석이 첫 번째 세트의 승리는 석이 선수입니다. 중반부까지는 스트로 선수가 어느 정도 막아내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었는데 신혜우 좀 바로 한 턴 전에 들어왔던 정체불명의 네. 망치에서 공격력이 나오면서 딜을 가속화시켰고요. 그걸 스트로 선수가 막아내기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그 타이밍 자체를 굉장히 좀 잡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가다가 6턴 이후, 7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제압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기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텐데 빠르게 타이밍을 치고 나가는 그 작전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특히나 3만화에 나왔던 공격력 1 버프 그 무기가 정말 시간을 단축해줬어요. 네. 그래서 부기둥까지 결국에 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렸네요. 일단 그 웨이브 자체는 지워내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네, 치고 나가는 서기 선수의 그 진격을 스틸러 선수가 막아내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서기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기사가 네, 졸업이 됐고요. 도적과 드루이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네, 드루이드가 밴을 당했었고 네, 주술사와 예. 아, 네. 도적이 그렇죠. 남아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스틸러 아, 네. 선수가 졌는데도 네. 불구하고 다행인 건 네. 기사가 가장 어렵긴 해요. 되게 까다롭거든요. 요즘에는 넓적화도 두 장을 쓰기 때문에 네. 컨트롤인데도 불구하고 뚫리는 경우가 자주 나오지만 짝수 술사나 홀수 도적은 정말 초반에 한 번만 막아내면 2차는 정말 약해요. 기사와 다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턴에 선택할 수 있는 그 덱의 선택성의 중요성. 아 과연 양 선수들은 어떤 덱을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양 선수들의 지금 준비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덱 화면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약간의 좀 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 선수의 드루이드가 벤이 된 상태 속에서 도적과 주술사를 선택할 수 있고 스틸러 선수 다시 한 번의 선택. 스틸러 입장에서 이제 잡는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짝수술사를 공략하는 편이 가장 쉬운 길이 될 수 있겠고요. 짝수술사와 스틸러의 도발 드루이드가 만나는 이 상황만 아니면 사실 스틸러는 뱀픽에서 어려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짝수술사를 만나는 도발드로와 짝수술사가 만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스틸러 선수가 이기는 그림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번 판에 다시 한번 컨트롤 법사를 꺼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컨트롤 법사가 양쪽으로 둘 다 범용성 있게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의 마법사로 스틸러 선수가 32강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을지 서기 선수 기분 좋게 일단 첫 번째 세트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스틸러 선수들 서기 선수 16강 그 두 번째 세트 양 선수들의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스틸러 선수의 마법사, 서기 선수는 주술사로 맞이합니다. 파멸의 연자는 일단 1픽으로 들고 갈 것 같고요. 고민해볼 만한 게 죽음의 기사를 아예 킵했죠? 네, 들고 가볼까 말까 정도 고민할 수 있었는데 죽음의 기사의 변신까지만 성공을 하면은 사실 마법사가 쉽게 이길 수 있지만 압박을 지속적으로 당하다 보면은 아예 변신에 손을 올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파멸의 예언자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성공인데도 불구하고 잡아준 모습 같고요. 반대로 술사는 멀리건을 다 했거든요. 좋지 않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장 다. 둘. 일단은 뭐 압박을 넣을 만한 선수들이 안 나온 건 아니니까 네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이번에 희공 강동골 다 들어봤고 자 일단 토템으로 필드를 깔아봅니다. 토템도 그리고 운이 되게 안 좋았죠. 아, 그렇죠. 비전기 돌변까지. 일단 서기 선수의 핸드에 비해서 스트로 선수가 핸드가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멜의 예언자는 이 매치업에서 무조건 성공을 합니다. 짝수술사에서 파멜의 예언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동전 사술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이언덕 수술병이 또 들어오면 파멜의 예언자를 한 턴 더 뒤로 미루는 것도 가능하죠. 물론 파멜의 예언자가 잡힐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위험성은 좀 생기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4만화 이런 식으로 잡고 아예 뒤로 미루는 플레이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스틸로 선수가 5만화를 짚고 영능 파멸의 연자 쪽으로 다음 턴은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탄탄한 네. 그런 네, 문을 마련을 했습니다. 스틸로 선수 이번 턴에 서기 선수가 좀 세게 가겠다 싶으면은 네. 단검곡에서 하나 내고 동전 뱀장어까지 내면서 그렇게 가나요? 네. 단검곡에서가 정말 잘 맞으면은 아예 HP 손해 없이 이제 한 발만 맞으면 돼요. 네, 이거 충분히 네.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파멸의 연자를 2턴에 안 내는 플레이가 위험한 게 네, 가나요? 이런 여기서. 식으로 짝수술사 필드가 쌓이면 파멸의 연자 실패할 수 있거든요. 자, 동전까지 활용했습니다. 이거 맞으면은 스티브 선수 영웅 능력 이거 파멸의 연자 맞냐 맞냐가 중요한 게 장어가 여기서 단검곡에서 체력이 떨어지면 이러면은 이게 스티브 선수가 영웅 능력 파멸의 연자를 생각하고 5만화를 집은 게 굉장히 좋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 발이 경기를 가를 수 있어요. 두 발이었었는데요. 이게 잡히냐 이게 안 잡히냐가 정말 큰 거였고 그리고 바다 거인들로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사로네트 두 발 다 맞춰도 파멸의 연자 못 잡기 때문에 4턴에 필드 비워주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이러고 그러면, 나가는 네. 수렁 이끼 괴물은 정말 탄탄하죠. 3의 6 수렁 이끼 괴물이 필드에 무겁게 자리 잡습니다. 아, 서기 선수 한 발, 단 한 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사술 써야겠는데요. 사로나이트를 내도 어차피 그냥 사로나이트 쪽으로 갈까요? 근데 사로나이트를 정말 내도 낸다고 하더라도 네네. 두 화세인 전부 다 교환하고 불정을 써야 돼서 그렇죠. 저도 차라리 사술을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수렁기가 이렇게 센 화수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무적입니다. 전부 박살 내고 있고요. 그렇죠. 네, 필드 쓸어버리고 있고 교환비가 말이 안 돼요. 올라오는 족주 스틸러 선수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비전 기술병을 두 장 다 지금 내서 네. 정말 한 번에 불기둥으로 방어도를 올리고 그다음 죽기까지 가는 그 설계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판단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짝수술사는 어떤 광역기가 없기 때문에 비전 기술병을 낸다고 하면은 상대방의 불의 정령 같은 거를 이제 비전기술병 쪽으로 쏘게끔 유도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틸로. 되게 좋은 수예요. 네, 두 개 내는 게 부담되면 뭐 하나 내도 우왕할 것 같고, 예, 하나 정도만 내주네요. 자, 이어지는 서기 선수의 여섯 번째 턴입니다. 아직까지 수렁이 뛰괴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필드가 많이 깔려 있을 때 바다 거인을 내고 싶은 게 사실 주술사의 마음인데. 비전 기술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다 거인 내는 것조차도 상대방 방어도 올라가는 각하면 좀 아쉽고 네. 그렇죠. 불의 정령을 쏘자니 이제부터 마법사의 광역기 턴이거든요. 벌써 법사 타임이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어도를 더 주게 된다면은 답이 없어요. 본인 핸드를 깔아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불의 정령으로 비전 기술병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컨버의 유일한 단점은 체력 회복이 안 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손이 사실 잘 안 가거든요, 서기 선수. 불의 정령. 어쩔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필드 쓸리면은 네. 이제부터 또 바다 거인 각이 안 나오게 되는데 수렁기는 정말 오래 살아남네요. 뭐 무난하게 가자면은 유성을 쓸 수도 있겠는데 유성이 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변이가 없고 구두 인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상대방에게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수가 바닥 거인을 못 잡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 턴을 그냥 눈보라로라도 얼리고 뭐 간다던가 기존 기술병에 눈보라 정도만 써줘도 상대방이 하가사 턴이 아니고 불정이 방금 빠져서 저 비전 기술병을 잡으려면은 이제 불사조라던가 뱀장어라던가 약한 플레이가 강요가 되거든요. 비전 기술병부터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유성까지 활용해주나요 스틸로? 유성 써주네요.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눈보라의 값어치를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바다 거인 하나를 그 눈보라로 얼리는 거 유성으로 잡는 거보다 눈보라로 네. 그냥 얼리면서 죽기까지 가면 내가 절대 안 지겠다. 그렇죠. 난 불기둥도 있다. 뭐 사실 바다 거인도 어쨌든 녹이고 녹이고 녹이다 보면은 녹기 때문에 기술병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큰 거고요. 그렇죠. 아 서기 선수 플레이가 좀 답답해졌어요. 이럴 거면 진작에 수렁 있기에 사수를 쓸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고 지금은 너무 늦었죠. 그렇죠. 지금은 너무 늦었죠. 지금은 비전 기술병을 잡을 수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인 필드를 그냥 강하게 가져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수렁 있기 지금 교환비의 신인 게 사로나이트나 뭐 진드라비 토템이라던가 네. 네 불토라던가 아무리 내봤자 수렁 있게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저 말이 안 되는 교환비거든요. 차라리 영웅 능력 네. 그냥 바다거인 생으로 하나. 그렇죠. 교환비 면에서 보면은 바다거인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이거 사로나이트를 내도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은데요. 왜냐면은 불토를 미리 내놔야 돼요. 수렁 있게 괴물과 교환비가 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은 불기둥 이후에 죽기까지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면서 방어도 노출이 올라요. 아 이건 답답할 정도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제압기입니다. 스틸로 불기둥 한 번에 4데미지 필드 정리에 본체적으로 공격이 이어집니다. 3회 1데미지 체력 20 남겨놓습니다. 서기 아니 짝수술사가 지금 컨트롤 법사한테 죽기 변신 전에 이미 필드를 먹혀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필드보 내자마자 다음 턴에 바로 정리되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수렁이께 끝까지 살아서 수렁이께 맞아 죽을 기세인데 바다거인 외에는 선택 여지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멀록 토템을 내고 바다거인 밖에는 서기 선수는 가질 수가 없고요. 자 어떻게든 필드의 무게감을 좀 올려보고 싶어하는 서기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서기 선수 입장에서는 필드를 밀어놓고 지느러미 토템을 내서 어떻게든 생존율을 높이고 싶지만 네. 필드를 밀 수 있는 길이 요원하기 때문에 그냥 지느러미 토템까지도 희생양으로 주면서 이수는 차라리 바다거인이라도 한 턴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다거인을 살려는 드립니다. 살려만 드려요. 지금 부두인형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나갔어요. 죽음의 기사 카드 활용하자마자 서기 선수가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씩 치고 받았고 이제는 서로의 약점이 없는 상태거든요. 거의 약점을 드러냈어요. 이제는 서로 이제 한번 이기는 게 엄청 큰 1대1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서로 간의 백제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도발도르이드와 짝수술사 이게 지금 서로 상관관계의 상성관계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먼저 매칭을 시킬 것이냐 이거를 스틸러 선수 쪽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양 선수 모두가 정말 치열하게 사이트 스코어 지금 1대1로 다시 한번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온 그런 상태 속에서 자, 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3세트에 꺼낼 대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 양 선수 모두 다 스틸러 선수 드루이드 주술사 그리고 서기 선수가 도적과 주술사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 어떤 덱을 꺼낼지에 대해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일단 가장 만나면 안 되는 거 스틸러 네. 선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짝수술사와 도발 드루이드가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아까 전에는 이겼는데 그런 상황이 또 나온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기 선수는 짝수술사와 드루이드가 만나는 거 그리고 스틸러 선수는 드루이드가 술사가 만나지 않는 거 그래서 서로 계속 물리고 물릴 거예요. 생각이 아 그렇게 그만큼 그러니까 이번 3세트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드루이드 선택을 하거나 주술사를 선택하거나 일단 양 선수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웃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스틸러 선수는 그 가장 만나면 안 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네. 두억 신의를 먼저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서기 선수도 그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번에는 술사가 아니라 도적을 꺼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매치가 도발 드루이드 대 홀수 도적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또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 선수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덱 화면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우의 수는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양 선수 1대1이고 8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이번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순서를 저희가 말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선수 성향이 다 달라요. 아, 맛있는 거를 맛있는 반찬을 먼저 먹는 선수가 있고 맛있는 반찬을 뒤로 미루는 선수가 있고 그런 매를 먼저 맞는 선수가 있고 막 그래서 스틸러 선수가 뭐를 꺼낼지가 정말 예측이 안 되네요. 저는 스틸러 선수가 두억신 이술사를 꺼낼 거라고 강력하게... 근데 스틸러 선수도 네. 드루를 먼저 꺼내면은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게 여기서 서기 선수의 도적을 만나면은 네. 정말 가능성이 낮지만 만나면은 되게 유리하게 갈 수 있거든요. 술사만 남긴 상황이라면 그래서 저는 아예 과감하게 드루를 먼저 내는 선택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 분의 의견도 엇갈릴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그만큼 3세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양 선수들의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1, 승부는 원점입니다. 스틸러 선수 대 서기 선수, 과연 이 3세트에서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와 함께 양 선수들의 세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스틸러 선수, 서기 선수 주술사 미러전입니다. 서기 선수 갖고 왔어요. 그렇죠. 서기 선수 갖고 왔고 스틸러 선수가 정석으로. 네. 그러니까 스틸러 선수 입장에서는 최악을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발두루를 꺼낼 수가 없어요. 도발두루와 짝수술사의 체감상 어떤 승률이 거의 1대 9에서 2대 8까지 나올 정도로 네 드루이드가 안 좋아서 두억신을 꺼낼 수밖에 없었고요. 짝수술사와 두억신이 술사의 승률은 거의 반반 정도? 네, 메타리포트에서 53%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단검조차도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게 이만화가 또 한 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깔아서 다음 턴에는 단검 영능 그 다음에 사로나이트 이런 식으로 필드 한 장 한 장을 더 늘리는 판단 서기 선수 좀 나노 플레이 해주고 있죠. 근데 딜 템포가 좀 늦어지다 보면은 시간은 어쨌든 두억신이의 편이기 때문에 서기 선수가 템포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검 고개사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는데요. 자 토템 소환까지. 자 정신지배 기술자가 일단 정신지배 기술자 스트로 선수가 1턴부터 들고 갔던 멀리건부터 들고 갔던 기술자인데. 네 T130. 여기 필드 이 정도 필드 쓰기 좀 아깝긴 해요. 하지만 템포적으로 이제 3만 화수이 내면서 뭔가나 가져오는데 그게 단검이다. 네, 이러면 게임이 터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힘이 아예 없어지니까요. 동전 사로나이트는 동전이 많이 아깝기 때문에 T730을 지금밖에 쓸 수가 없기도 하고. 불타는 소템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러면 역으로 서기 선수가 반격을 나설 수 있는 게 바다거인을 굉장히 빨리 낼 수 있는 턴이 왔거든요. 일단 동전 빙하 정령까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동전 잠깐 내려놓는데요. 이건 필드 싸움을 초반부터 진짜 어떻게든 가져가겠다. 내가 짝수술사 상대로 개체수에서 밀렸을 때 핸드에 광역기 보유한 게 없으니까 많이 힘들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동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순하요. 다 주나요? 되게 과감한 거예요. 네, 엄청 동전의 과감. 의미는 되게 크거든요. 게다가 단검 고개사가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네. 본인 필드에 일체력 할 수 있는 둘이라. 상당히 과감한 선택으로 단검 고개사를 올려놓습니다. 스틸러 선수 이게 서기 선수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이 없는 게 영능을 눌렀을 때 1일 토템이 맞았으면은 바다거인이 못 나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필드를 늘려줬기 때문에 어디에 맞던지 간에 바다거인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 딱 맞춰주면 좋겠죠? 네. 기계 불타는 토템 쪽으로 들어가네요. 자 여기에 필드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동전 써서 화산 턴이 한 턴 좀 밀렸고요. T130을 가져오나요? 아니면 빙하의 정령을 가져와서 바다의 거인을 한 턴 얼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산까지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빙하의 정령을 한 번 더 가져오는 편이 네. 조금 더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자, 4코스트 플레이입니다. 스틸러 선수 보르곤졸라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해뒀었던 모습인데 빙하의 정령 쪽으로 가주는 게 이거는 스틸러 선수가 진짜 길게 보는 거죠. 한 대 정도 맞아줄 수 있다. 정신집의 기술자를 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약간 특이한 장면인데 짝수술사가 공격력 버프가 굉장히 많은 덱입니다. 네, 흉파 늑대 우두머리라던가 불꽃의 토템이라던가
근데 지금 대지의 힘 외에는 거프가 없어서 돌발톱을 뚫으려면 대지의 힘 발라줘야 되거든요. I wonder. 아, 서기 선수도 지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그렇죠. 템포를 올려서 본체적으로 공격을 좀 압박을 넣고 싶은데 정신집의 기술자도 방금 복사를 한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사로나이트밖에 네. 사실 괜찮은 수가 없는데 TCL30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차라리 이번 턴에 그냥 대지의 힘을 1토에 발라가지고 돌발톱 토템 뚫어주고 바다거인으로 본체 쳐주고 네. 정신집의 기술자가 안 주면서 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불합리한 광역기를 강요하거나 사슬이 없으면 바다거인이 좀 많이 때릴 수도 있거든요. 심적인 압박이 좀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 선수. 아 그렇게 가나요? 아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킬터 쪽으로 거는 게 저는 훨씬 좋았다고 봅니다. 풀어놓고 번쩍 네. 쪽으로 팔 데미지 들어갑니다. 저도 방향은 힐터 쪽이 좀 더 좋았을 그렇죠. 것 같긴 한데 일단 스틸로 선수가 이러면 교화 너무 쉽잖아요. 사술 TC130을 고르곤졸라로 가져간 게 완전 대박으로 먹혀든 게 결국 오른쪽에서 사술을 뽑았기 때문에 화산도 아낄 수 있었고 계속해서 서기 선수가 TC130 각을 보면서 필드를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쓰려고 복사를 했다기보다도 계속적으로 심적인 압박을 넣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러고 바다거인은 사술로 개구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서기 선수가 가지고 있는 핸드 자체가 좀 무거워서 짝술 쌓임에도 불구하고 한 턴에 하나 정도 이상은 털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빌템포가 늦어지게 되고 지금 또 사술인가요? 아 빙하의 정령. 빙하의 정령도 괜찮죠. 그렇죠. 이러면 또 한 턴 얼려주면서 버틸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네. 다음 턴쯤에 이제 뭐 화산 쓸 거 생각하면서 오히려 템포를 약간 느슨하게 스틸러 선수가 잡아주면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불토가 너무 늦었죠. 네, 많이 늦었죠. 불토는 초반에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초반에 갖고 있던 688 아라키르 리치왕 불의 정령이 너무 무거워서 필드가 오히려 하순이 적죠 지금. 네. 이 정도로 여유 있게 전개가 되다 보니 아까 가져간 정신집의 기술자가 염두에 쓰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사로나이트 광산 노예를 내도 정신집의 기술자 각이고 불토 늑대를 내면서 사로나이트 하나 뜯는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서기 선수 빠르게 좀 템포를 늘려가는 쪽이 자신인데 야 아, 근데 영대 누르면 또 기술자 각이고 이게 진짜 근데 어차피 못 눌러요. 아 이러면 늑대도 그냥 공짜 헌납이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파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계 전율자 이거 차라리 빙하정령이랑 사로나이트로 불토만 딱 끊어준 다음에 네. 그럼블 내서 사로나이트 회수하고 다시 깔아놓고 이렇게 플레이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로나이트 확률도 올라가니까 나중에 수확신이가 실패 확률 좀 적어지게 되고요. 자, 7코스 플레이 스틸러 선수입니다. 일단 그런 불 자체를 좀 활용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불의 정령 8 데미지가 약간은 좀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불 자체가 스탯이 세기 때문에 상대방의 플레이에 대한 억제를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센 거가 나오면은 그런 불로 위협을 하고 여러 개를 깐다 그랬을 때는 정신집의 기술자로 위협을 하면서 네. 두 가지로 보험을 들어놓고 이미 핸드에는 치유의 비와 화산 스틸러 선수는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천리안과 흑혈충보다는 확실히 그런 불이 너무 좋아서 뭐 네. 늑대를 끊어주는 것도 사실 뭐 비슷하게 봐주는 거죠. 이번 턴에 그런 불 활용하면서 사로나이트 광산도에 1코스트로 두 개가 나옵니다. 아 답답해요. 아까 컨트롤 법사전에서도 그랬었지만은 계속 스틸러 선수가 막는 쪽에도 불구하고 필드를 가져가고 있어요. 네. 아 지금 필스틸러 선수가 이번 경기 필드 운영이 기가 막힙니다. 원래는 저 화산이라는 카드가 5만화나 6만화의 짝수술사 상대로 써야 되는 카드거든요. 근데 저 화산과 치유의비를 아끼면서 하수인만으로 막아내다 보니까 게다가 손에 TC130이 있는 것도 알아요. 서기 선수가. 그래서 필드를 세게 전개하자니 TC 때문에 안 되고 이번 턴에 세게 하자니 그것도 상대 필드가 더 세고 지금 답이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리치왕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이번 턴에 사로나이트를 뚫고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아라키르가 나가야 되는데 아라키르가 나가서 사로나이트 두 개를 뚫고 불의 정령으로 본체를 치자니 그런 불이 아라키르 상대로 이득 교환을 해요. 그 점 때문에 아라키르가 나간다고 하면은 불의 정령으로 그런 불을 차라리 제거하면서 필드를 먹어서 이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라키르로 가네요.
아라키르로 우측죠. 그래서 사로나이트만 선정에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불의 정령이 본체 치는 게 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불의 본체를 칩니다. 칩니다. 예. 과감한 선택 서기. 리치왕을 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아라키르가 빠졌다는 거는 스틸로 선수는 이제 생각할 폭딜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틸로 선수가 정말 안전하게만 하면 돼요. 아라키르가 없기 때문에. 이번 턴 에스트로 선수가 과부하를 안 먹으면 다음 턴에 두각체는 그냥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턴에 흡혈충과 치유의 위로 네, 본체의 회복을 최대한 해주면서 필드에 두 개 남겨놓고 상대 불정각하고 이렇게 교환각을 보고 이미 사로나이트를 두 번 냈고 그런 불 썼고 흡혈충까지 쓰면은 두각신이 콧보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77짜리 그런 불로 치고 나서 할 필요도 없어요. 치유의 위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라키로와 교환 흡혈충 이렇게 한다면 두억신이 각만 보면은 스틸로 선수는 너무나 안전하죠. 자,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체력이 25, 흡혈충까지 3회 추가 체력 올려줍니다. 죽을 수는 절대로 없고요. 8 데미지 불의 정령으로 너무 약하죠. 아, 이거 서기 선수 입장에서 울고 싶은 게 두억신이 턴인 걸 알거든요. 네. 9만화에 진짜 잘 풀렸다. 이렇게 풀리고 두억신들도 있다. 그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두억신이 턴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불을 안 잡기도 뭐예요. I wonder. 그렇다고 저 8호짜리 생생한 불의 정령 이 유일한 핵심 전력으로 그런 불을 잡자니 눈물 날 것 같죠. 네. 서기 선수 지금 서기 선수가 이길 생각을 하려면 두억신이 배제가 맞는 것 같아요. 두억신이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은 이기기가 많이 힘들 것 같고 아마 서기 선수는 사로나이트와 그리고 도발을 하나 더 세워주면서 불정으로 그냥 본체를 달리지 않을까. 그러면 두억신이를 배제한다고 했을 때 정신지배 기술자를 아직도 안 썼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서기 선수의 도발로는 리치왕으로 가나요? 네. 그럼블을 잡아내는 선택이었습니다. 배제를 못한 거죠? 못한 거죠. 못한 거죠. 네. 자, 리치왕 꺼내놓고 턴 마무리. 자, 스틸로 선수의 아홉 번째 턴. 이러면 오히려 스틸로 선수 쪽에서 무리하지 말고 그냥 두억신이 가주네요. 바로 올려놨어요. 자, 순서. 아, 성공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바로 성공. 고르곤졸라까지. 이러면 두억신이 쌓아놓고 장사합니다. 좌측쪽까지 들어가네요. 야, 타이밍 나왔죠. 이제부터 스틸로 선수는 타이밍 잘 맞췄습니다. 봉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봉쇄를 냈습니다. 스틸로 선수 두억신이 주소사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야, 스틸로 선수가 정말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은 선택을 해줬는데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이제 한 경기만 이기면 스틸로 선수의 승리로 게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두억신이 네, 비하의 정령 전투 함성이 좌측쪽으로 들어가면서 애초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승리를 걸어가는 스틸러 선수가 되었습니다. 2대1입니다. 이제 스틸러 선수 단 하나만을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기 선수는 당연히 짝수술사를 한 번 더 꺼낼 거고요. 스틸러 선수는 큰 산 하나와 작은 산 하나가 남았어요. 일단 짝수술사라는 큰 산부터 넘는 시도를 좀 해봐야겠죠. 자, 일단 양 선수 모두 이번 경기 좀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네 번째 세트. 딱 스틸러 선수 드루이드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고 서기 선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적과 주술사 언급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좀 난이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술사를 먼저 꺼내는 게 좀 일반적인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스틸러 선수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넘어야 되는 산 뭐가 오든 덤덤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적을 먼저 꺼내든 술사를 먼저 꺼내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어차피 둘 다 이겨야 되니까. 네. 근데 선수들이 보통은 여기서 술사를 많이 택해요. 그 이유가 이게 기록이 남거든요. 2대2로 졌다. 그러니까 3대1로 졌다, 3대2로 졌다. 이건 좀 틀려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개인 스트림도 하는 스트리머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술사부터 할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일단 뭐. 한 번에 또 승리를 위해서 주술사부터 선택을 하게 될지 이제 마지막 5세트까지 일단 가고 보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아니면 도적을 선택을 해서 쉬운, 어려운 산부터 넘어가면서 자, 이번 경기 스틸러 선수 대 서기 선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네 번째 세트입니다. 과연 스틸러 선수가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둬가면서 깔끔하게 3대 1로 8강전에 진출할 수 있을지. 시소랑 엘로이즈 선수가 네. 스틸러를 응원하러 또 현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스틸러 선수 대 서기 선수, 양 선수 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네 번째 세트.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와 함께 지금 바로 경기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스틸러 선수 드루이드 그 상대로 서기 선수 도적을 꺼내들었습니다. 도적을 먼저 골라줬고요. 이 매치 같은 경우에 드루이드가 참나무 소환수를 위시해서 초반부에 좀 어느 정도 틀어 막아주는 게 중요하겠고, 도적 입장에서는 빠른 테러닥스나 빠른 폭력배 이렇게 나갔을 때 드루이드가 못 잡게 되면은 그 순간에 게임이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노리고 멀리건을 다 바꿔 테러닥스 나왔어요. 네. 테러닥스 폭력배예요. 많이 노리고 바꿨는데 어느 정도 적중을 해줬고 거기다 후공이기 때문에 1턴 반딧불 바로 동전 3코스트 좀 달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틸러 선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급속 성장이 지금 필요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1코스트 동전 3-3에 완전 괴롭힘 당해서 아 용사육사 하나는 너무 안 좋은데요.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스틸러 선수 핸드가요. 급속 참나무 소환술로 가주는 테크트리가 이제 드루이드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작이 될 수 있겠는데, 급속 성장을 못 먹으면은 3턴까지 같이 놀아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서기 선수는 도적이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테러닥스가 나갈 것 같거든요. 네. 젠멍울로, 그러니까 천벌이 무서워서, 천벌과 주문석이 무서워서 젠멍울로 가는 거는 너무 약한 플레이라서 폭력배도 있겠다? 테러닥스로 달릴 생각할 것 같거든요. 테러닥스를 내는 쪽이 확실히 좋아 보긴 해요. 동전 아예 단검. 이거는 근데 스틸러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사실 스루 선수 입장에서는 동전 테러닥스만 아니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서기 선수가 그 플레이를 쥐고서 어느 정도 뒤를 봐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스틸러 선수 입장에서 좀 마음 편하게 그냥 급속 먹고 네 천천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서기 선수의 플레이가 뭐 손패를 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플레이가 돼버렸어요. 천벌도 없었고 주문석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폭력배 테러닥스라는 두 장의 3만화 카드가 있었는데 단검으로 넘어갔다. 이거는 스틸러 선수가 정말 숨 돌릴 틈을 그렇죠. 만들어냈어요. 네.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겠죠. 자, 급속 성장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스틸러 선수 역시요. 자, 짐승단 폭력배가 하나 더가 나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드루이드 입장에서 뭐 막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도적이 계속해서 템포를 이어나가는 상대들을 많이 짚고 있고요. 네. 이번 턴까지 휘둘러치기로 넘어가 주겠죠. 자, 좌측적 휘둘러치기. 자, 필드 정리합니다. 스틸러. 드루이드가 용사육사까지 어떻게 끌고 가냐가 중요한 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폭력배인가요? 여기 두더지까지 올려놓고 자 짐승단 폭력배가 하나 성장을 거듭합니다. 서기 이러면은 동전을 곰팡이술사와 연계할 수 있는 여기서 주문석이 붙는다면은 아 네 용사육사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참나무 선수를 할 게 없죠. 지금 자연화를 폭력배에다가 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아니면은 폭력배에게 너무 휘둘러 다닐 수 있어서 차라리 드로우를 많이 주고 어차피 너 한 턴에 할 수 있는 플레이 코스트는 한정적이지 않냐. 카드만 차라리 많아라. 그렇죠. 9턴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가는 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엔 참나무 소환수가 자연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스틸러 선수. 자 짐승단 폭력배 두 기가 전부 다 제압이 된 상태 속에서 서기 선수 다섯 번째 턴. 이번 턴에 억지로 뚫겠다고 하면은 뭐 칼을 리로이로 뚫는 것밖에 못 뚫겠네요. 지금은 네. 그냥 본인의 3만화 2장을 털면서 젠멍울 괴물과 지금 계속 손에서 놀고 있는 테러닥스를 지금 턴에라도 털어줘서 네. 휘둘러치기도 빠졌고 자연화도 빠졌기 때문에 이번 턴 아니면 테러닥스 더 이상 활동 못하거든요. 그래서 젠멍울로 맞고 테러닥스 맞고 그다음 턴에 단검 맹독 혹은 곰팡이 술사로 뚫어내면서 테러닥스로 어떻게든 본체 한 대는 때려야 될 것 같아요. 홀수도적이 어느 정도 자신의 패를 태우면서 상대방의 HP를 태우는 이렇게 패와 피를 교환하는 좀 약간 이런 직업이 되겠는데 너무 패가 많아요.
캐를 지금까지 못 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전까지 활용해서 두 장의 카드를 활용해 준비라 테라닥스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스틸러 선택 이번 턴. 어, 이러고 쉬나요? 어, 다행이네요. 아, 네. 오, 방철 한번 걸려 하나 더 있어서 테라닥스가 본체를 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다섯 개의 코스트를 버릴 뻔했어요, 스틸러 선수. 일단 두 개의 도발을 올려놓고 턴을 마무리 짓는 모습인데요. 자, 서기 아, 선수 너무 안 뚫리는데요. 어, 진짜 이번 턴에 골렘 들어오는 네. 스틸러 선수의 생명줄을 살렸어요. 생명을 살렸어요. 사실 초반 핸드만 봤을 때는 맞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스틸러 선수. 여기서 태고비룡 턴인데 곰팡이 수사 내면서 체력을 이렇게 떨구는 것보다 차라리 맹독전사 내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냥 이거는 다 배제했어요. 태고비룡 나오면 진짜 난리 나고요. 8턴째 준서. 본체 결국 한 턴은 테로닥스에게 주겠네요. 이렇게 되면 구마나 네. 전에 주문석 들어오는 정말 안 좋네요. 아, 태고비룡만 올라왔으면 다 날아갈 수 있는 네네 네, 그런 필드였었는데 자, 스틸러 선수 일단 주문석으로 두더지까지만 정리를 해주고 그 외에는 뭐 다른 할 플레이가 없네요. 그렇죠. 여우는 그냥 한번 찍어놓고 정말 많이 아쉽겠지만 넘겨야 돼요. 네. 넘기면서 다음 턴부터 용사육사로 용사육사 두 번이 잠꾸러기용 한 번, 태고의 비룡 두 개, 네. 문이 들고 있는 잠꾸러기용까지 도발은 앞으로 충분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발을 이제 뭐 세우면서 버틴다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상대방 도적이 필드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발들이 이제 이득 교환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카드들 하드르녹스라던가 일단 하드르녹스와 같이 쓸 수 있는 자연화라던가 이런 카드들이 오른쪽에서 고쳐질 필요가 있겠고요. 아, 선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스틸러 선수. 자, 결국에는 주문석을 네, 이번에 내 쪽에서 젠벙울 괴물을 먼저 잡는 거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도발을 그 강철나무 골렘이 도적에 다른 액션이 없이 뚫립니다. 다른 액션이 없이 뚫린다는 거는 플러스 2의 공격력을 받았죠, 젠벙울이. 그렇죠. 그냥 화염 정령으로 툭 치고 도적이 하고 싶은 다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맹독전사를 낸다던가 일단 정령으로 뚫고 테러닥스로 본체를 공격한 다음에 이제 다른 플레이를 정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여우를 먼저 내지 않을 거라면. 근데 지금 여우 플레이는 너무 좋지 않으니까. 아, 이거 붙였네요. 코른비늘 혈족 맹독전사. 아, 정령까지 살려주겠다. 훨씬 아낍니다. 자, 잔검까지 찼습니다, 서기. 자, 도발 뚫어내고 자 본체 쪽으로 테러닥스가 들어갑니다. 자, 적응. 생명력 네 3체력 올려주고요. 아, 이거 드루이드가 정량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거든요. 사실 스틸러 선수가 한 번만 필드를 잡아낸다면 서기 선수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서기 선수는 올빼미까지 뺀 홀수 도적이에요. 아예 진짜 필드에 올인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빼미 없이 뚫어낼 수 있는 필드를 구성해버렸어요 이미. 8턴에 너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스틸러 선수가. 이 점이 스틸러 선수에게 굉장히 아쉬울 수 있겠고요. 999 플레이가 있는데 999 플레이는 결국 한 턴에 하나씩밖에 못 낸다는 얘기니 도적이 저 체력이 늘어난 테러닥스 그리고 맹독전사 이런 좀 고체력 할 수 있는 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득 교환을 하면서 필드를 쌓으면 테러닥스는 성장을 거듭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도 이번에 용사육사에서 잠꾸러기 용이 나와서 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서기 선수. 정말 다행이었죠. 여기서 태고의 비룡 나왔으면은 네. 8체력밖에 안 돼서 그냥 뚫리고 게임이 거의 끝날 뻔했어요. 깜빡이 됐어요. 예, 여우로 먼저 변수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깜빡이 여우 야포나 깜빡이 여우 야포요? 갈림길 나오면 그거 너무 심한 그러니까 공덕구 뭐라도 좀 나오면은 뾰족니 이것도 좋거든요. 아, 근데 코스트가 3만 하나 들어가지고 어차피 뭐 다른 거 할 게 별로 없으니 뾰족니하고 이제 뾰족니와 1만 하 그렇죠. 뭐 저 곰팡이 술사하고 템포로 사실 맹독까지 저는 좀 조합을 해서 뚫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맹독은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모습인데요, 서기. 확실히 염두에 두긴 둘 거예요. 네네. 템포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뚫어버리면 테러닥스가 네 본체로 직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러고 실 데미지가 우측죠. 곰팡이 세사로 뚫고 테러닥스 한 번 더. 이거 빨리 쳐야죠. 봐야죠. 뽑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필드 정리했고요. 자, 테러닥스 독성. 이러면 도발 드루이드에게 독성이란. 와, 이거는 체력을 먼저 버프를 시켜놓고
독성을 뽑은 거는 의미가 정말 커요. 아 이거 잠꾸러기용이나 용사육사 되면 죽습니다. 필드 데미지 합산. 그럼, 네 그럼 휘둘러치기를 쓰면 살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네. 7, 10, 11 휘둘러치기를 써도 죽네요. 죽었네요? 네 죽었네요. 어떻게든 죽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용사육 네. 고피예요. 그러면 스틸러는 그래도 용사육사 내야죠. 스틸러 선수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네. 네네 야구 다 몰입하셨어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용사육사보다 사실 정말 진지하게 말하자면은 잠꾸러기 네. 잠꾸러기 용이 더 안전하긴 해요. 그러네요. 네. 체력이 4라도 더 많으니까 지금 용사육사 되면 태고의 비룡이 나오게 되고 어 사실 독성 테러닥스 때문에 어차피 도발이 뚫린다 그러면은 제일 안전한 걸 휘둘러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맹독전사의 5딜은 일단 줄이니까 하지만 아, 뭐가 네. 됐던지 간에 아 그냥 네. 독성 때문에 안 돼요. 독성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됐든. 죽었습니다. 네. 자 스틸러 선수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자 용사육사 하나 올라오겠죠. 태고의 비룡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테러닥스가 하나 더. 자 서기 선수 테러닥스로 뭐 뚫고 리로이까지 네 모든 네.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기 선수 그대로 뚫어냈습니다. 5 데미지, 4 데미지, 3회 마지막 리로이 젠킨스가 본체 쪽으로 6 데미지 꽝!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서기 선수의 승리. 세트 스코어는 2대 2. 다시 한 번의 승부를 원점으로. 지금 그나마 좀 작은 산이었거든요. 술사보단 작은 산이었는데 못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큰 산을 넘어야 돼요. 한번 넘은 경력은 있어요. 근데 네. 등반가예요. 네, 등반가인데 네. 한 번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 번 더 넘을 수 있을지 되게 힘든 등반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좀 몰랐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한 세트 남겨두고 있는 스틸러 선수와 서기 선수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의 덱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어떤 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양 선수들의 뱀픽부터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마지막 한 세트입니다. 5세트를 앞두고 있는 양 선수 스틸러 드루이드 서기 주술사 아, 도발 드루와 짝수술사 체감 승률이 거의 뭐 8대 2에서 9대 1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매치가 될 수 있겠는데 정말 사실 중요한 건 드루이드가 펌핑을 잘하면 이겨요. 약이 그건, 최고입니다. 그건 뭐 옛날부터 네. 드루이드는 급속 그 다음에 뭐 도발 세워놓고 육성 급속 이러면 뭐 다 이겨요. 근데 그게 나올 수 있냐가 문제인 거죠. 그만큼 이제 초반 멀리건에서부터 네, 스틸러 선수가 상당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스틸러 선수 대 서기 선수 어느덧 마지막 한 세트 경기 준비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한 세트에서 최후의 승자는 어떤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스틸러 선수 대 서기 선수 양 선수의 마지막 한 세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양 선수의 마지막 한 세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틸러 선수 드루이드 서계 선수 주술사입니다. 일단 불토가 어떤 딜을 넣는 핵심이기 때문에 불꽃의 네. 토템 정도는 들고 가주지 않을까 싶고요. 아 초반 멀리건에서 네 딱 불토만 들고 가줬고요. 어 단검도 좋아요. 네 일단 스틸러 선수의 드루이드의 초반 핸드가 중요한데요. 밑에서 네, 드루이드를 잡을 때는 이만화가 다른 직업 상대로는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은데 드루이드 상대로는 이만화가 최대한 많은 게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 급속 성장이거든요. 잡혔습니까? 아, 예. 잡혔어요. 지금 서로가 핸들을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급속 참나무 이게 제일 좋은 콤보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서기 선수들은 담동 고개사로 템포를 올려봅니다. 자, 스틸러 선수는 예정됐었던 급속 성장. 근데 급속 참나무 소환술까지는 좋은데 그 외에 나머지 핸드가 썩 좋지 않아요. 그렇죠. 육성이라든지 천벌, 주문석 이런 류의 펌핑 카드나 데미지 카드가 필요한데 네. 휘둘러치기까지 있죠. 그 정말... 카드가 한 장도 없어요. 자 그리고 서기 선수 뭐 초반부터 빠르게 달려보는데요. 체력 22입니다. 네 번째 더 스틸로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잠시만요. 3년 내내 드루이드를 가장 괴롭게 했던 거는 저 네. 주술사의 불꽃의 토템이거든요. 불토를 못 자르면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참나무 소환술에 동전 자연화. 네. 참나무 소환술에 동전 자연화. 네. 불토를 못 자르면 정말 드루이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주술사의 저 별볼일 없는 토템들이 전부 이공경력 하수인이 돼서 달려들고 이 강철나무 골렘도 그냥 뚫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동전과 자연화를 안 썼어요. 사용하지 않네요. 이러면은 손해를 일단은 보겠다. 왜냐하면 나는 갈림길이 있으니까 다음 턴에 천벌이나 주문석을 뽑을 수 있다. 한 턴을 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한 턴 내주는 것도 술사한테는 의미가 정말 크죠. 이번 턴에 그냥 불토로 하나 더 내고 돌발토 토템을 먼저 교환한 다음에 명령을 다시 눌러서 돌발탭을 다시 노려보고 힐토로 교환. 일단 돌발토부터 교환하고 영능 눌러서 럭키하게 한 발 맞으면은 뭐 힐토도 교환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코스 두 개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자 단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이렇게 하고 가장 좋은 건 맞추고 도발 뽑는 게 최선. 여기서 맞추고 도발 뽑았어요. 네, 본체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히드를 뽑아도 아 그 다행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행히 천벌이 나오긴 했는데 갈림길 플러스 동전 천벌까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 돼버렸죠. 동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태고의 비룡이 나왔을 때 한 턴이라도 빨리 태고의 비룡을 던져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불토를 안 자를 순 없으니 갈림길을 쓸 거면 동전 천벌이 강요가 되는 거고요. 혹은 동전을 아끼면서 천벌 안 쓰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자연화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필드도 지고 있는데 핸드까지 충전을 하면 내가 그 뒤에 막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자연화는 좀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다거인도 있고요. 쓸 거면 차라리 전 턴에 썼으면 썼을까. 이번 턴에는 바다거인 각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불꽃의 토템이 어차피 두 개예요. 카단장 드로우를 선택을 했습니다. 나만의 2고요. 시너지가 쌓인다는 거죠. 이거 뭐 다음 턴도 엄청 맞겠는데요, 스틸러? 다음 턴이 뭐 떠나서 이제 계속 맞다 끝날 것 같거든요. 이번 턴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도발도 없고요. 동전 천벌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천벌은 써야 돼요. 지금 후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네. 불토 두 장을 보면 급한 불을 꺼야죠. 자, 천벌 3 데미지 불꽃의 토템 하나를 지워줬습니다. 여전히 필드는 서기 선수가 꽉 잡고 있는 상태. 6만화에는 드루이드가 낼 수 있는 하수인이 없습니다. 뭐 낸다면 강철나무 골렘을 생으로 내거나 참나무 선수를 하나 던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턴에는 그냥 차라리 불사조를 던지고 네네. 네, 원시드럼이 안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멀록 토템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은 게 멀록 토템 내면은 스틸러 선수가 그냥 방어도 올리면서 조금 더 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필드 락이 걸리거든요. 이러면 다음 턴에 그러니까 다음 턴부터 불의 정령이라던가 이런 고쿠스 하수인들을 털어야 되는데 오! 그게 턴온 플레이가 서기 선수가 좀 스스로 필드가 봉인된 느낌이고요. 3, 5, 6, 7, 8 필드딜 8딜 아프긴 한데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네,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 육성 펌핑을 하면서 지금 필드가 꽉 차서 뭘 더 낼 수가 없는 서기 선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언급하셨던 것처럼 필드 데미지만으로는 다음 턴에 킬각 잡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이거 차라리 이번 턴에 육성으로 펌핑을 해놓고 어차피 상대 필드가 필드 락이라서 절대 안 죽거든요. 그러면 육성 펌핑하고 8딜 한번 맞아주고 다음 턴에 갈림길 쓰면서 한번 더 맞으면서 버티고 태고의 비룡이라던가 휘둘러치기 기다리면은 그렇죠. 전 세트에서 스틸로가 역전했던 것처럼 역전하는 그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 턴에 뭐 다른 휘둘러치기 같은 주문이 나온다면 정말 휘둘 자연아 자연아 이런 식으로 그냥 4-4-1-1을 다 털면서 하드로녹스만 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정말 위험하다면 이번 턴 육성 펌핑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번 턴 펌핑 안 하면 앞으로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네 육성 스틸루가 전 세트에서 드로우를 봤어요. 드로우요? 주문석 하나가 나왔는데 필드는 이번 턴에 좀 필드 데미지만으로는 킬각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대로 판단도 이해는 되는 게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태고의 비룡을 내가 무조건 찾겠다. 그러니까 빠르게 태고의 비룡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번 턴 갈림길로 버티면 다음 턴에 태고의 비룡 찾으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펌핑을 해주면서 갈림길 이방어도 네. 일단 비슷한 그림은 나왔어요. 육성 하나가 더 나왔기 때문에. 아, 이 필드 락이 걸려있는 게 서기 선수를 좀 괴롭게 만들고 지금 핸드에 저 고급 하수인들이 쌓여있는데 못 털어요. 그래도 육성 들어온 건 진짜 다행이에요.
3드로 했는데 육성도 안 나왔으면 펌핑도 안 되고 갈림길밖에 못 쓰면 그냥 맞아 죽을 수 있었는데. 네. 큰일 날 뻔했죠. 자, 여기서 진짜 태고의 비룡 나오면 분위기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든요. 아, 이거 서기 선수 괜히 멀록 토템 냈다가 네. 공격이 더 추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휘둘러치기면 그래도 휘둘러치기 강철나무 골렘 영능력으로 뭐 어느 정도 유사하게 끌고 가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용사육사? 꾸러기용. 아, 이거 분위기 좀 묘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틸러 선수 용사육사. 그리고 6 데미지를 불토해. 이렇게 가주네요. 자, 주문석 활용. 하나, 불꽃의 토템 지워줍니다. 참꾸러기요. 아, 이것도 사술이 없어서 까다롭고요. 당장 네, 이 도발벽을 좀 뛰어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석이.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한 세 턴간의 네. 공방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은 드루이드가 큰 도발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주술사는 처음에 1만화 토템부터 누르면서 공격을 들어갈 수 있는 얼리 스타트를 하는 직업인데 상대방과 같은 수준까지 서기 선수가 기다려준 거예요. 아, 이러면 스틸러 선수 살아나나요? 그렇죠, 이건 토끼와 거북이에서 정말 토끼가 가다말고 잠을 자는 것과 똑같은. 이거 갈림길 빠졌으니까 그냥 불정을 본체에 그냥 써버리고 칼리모스 불사조 같은 각을 보는 그런 플레이 해줄 것 같거든요. 오! 당황 맞았어요? 네. 슈팅 쪽으로 선택을 해주나요? 왜냐면 지금 가는길이 빠졌으니까 네, 이번 단 선택 중요하거든요. 할만하죠 이거? 방향을 어디로 쏘는지가 이걸 용사육사에 쓰고 뭐 한 발을 맞춘다 노린 최저로 들어갑니다. 체력 5회 단검 측정. 자, 갑자기 또 분위기 반전되죠? 방어도 못 올리면 주문서 없죠 지금. 방어도 못 올려요. 못 올려요. 없어요. 드로우 수단도 없고 방어도 수단도 없습니다. 방어도 1억 하나는 있죠. 하나 단 하나. 근데 칼리모스가 네. 6 데미지거든요. 아, 이거 떨어져요 한 명은. 이 두 선수가 2대2거든요? 예전에 아세우스 마스터즈 코리아 4강에서 붙었었는데 그때 스틸러 선수가 서기 선수한테 졌어요. 그리고 그걸 이긴 서기는 하마코 우승을 했었습니다. 아, 이거 지금 필드 데미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요, 스틸러 선수. 아, 서기 선수 이제 보고 있죠? 설마 보고 있을 거예요. 1홍 끝이야? 6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볼렘 나온 순간 씩 웃을 그렇죠. 거야 아마. 서기 볼렘 봤어요. 이거 다 버틴 건데요. 다 버텼는데 원시군주 칼리머스 도발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저 데미지 6 데미지 본체 쪽으로 이어집니다. 서기 선수 마지막 한 세트에서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서기. 아, 양 선수가 정말 오랜 기간 뭐 친구였고 라이벌이었고 하지만 대회에서는 항상 서기가 이겨왔던 그 전통을 또 다시 한번 써내려 갑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한 세트. 아, 서기 선수 사실 위험했었거든요. 필드 자체가 락이 되면서 더 이상 공격력을 추가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많이 버는 드루이드가 역전을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다 왔었는데 네. 거기서 갑자기 불의 정령 칼리모스를 이렇게 마우스로 훑더니 이거밖에 없겠는데? 이러고 딱 달린 판단. 그거 실제로, 한 번이 네. 승리를 만들어내네요. 실제로 그 한 번의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 방법을 찾아냈고 결국엔 그 하나로 칼리모스로 승리로 만들어내는 서기 선수였습니다. 아, 16강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 정말 대단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야, 정말 이 양 선수의 경기는 승패를 떠나서 손에 땀을 쥐게 만들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네. 경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강 그 첫 번째 경기 서기 선수가 스틸러 선수를 상대로 3대2 정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렵지만 3대2로 결국엔 승리를 거둬내면서 8강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16강 두 번째 경기 역시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 과연 네, 16강의 두 번째 경기로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다음 턴에 제가 이제 직접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 또한 기대가 엄청 돼요. 사실 저는 살짝 봤습니다. 아, 보셨나요? 네. 30을 넘긴 그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 30을 넘... 아, 근데 누군지는 안 말하셨잖아요. 네. 아, 근데 스포 금지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요. 아무도 모를걸요. 그냥 30을 넘기는 30... 어떠한 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30까지만. 네, 30 정도에.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6강 두 번째 경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저희 2018 HCT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 있는 네, 케이블 TV로도 보실 수가 있고 트위치에 있는 플레이 핫스톤 KR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트위치에 있는 네, 플레이 핫스톤 채널에서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 웹으로 통해서 트위치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6강 두 번째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네, 16강 두 번째 경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